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죠. 온라인으로 옮겨진 무대. 텅 빈 객석이 불러온 새로운 공연 문화.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향한 신호였습니다. 이것이 또 뭔가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떤 공연장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지 않을까. 혼돈의 2020년. 달라진 공연 풍속도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 매달 한 차례씩 진행되는 콘서트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이번 무대를 장식하는 연주자들은 크로스오버 밴드 두 번째 달. 세계 각국의 민속 음악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의 외연을 넓히는 신선한 시도로 주목받는 그룹이죠. 떠오르는 신의 국악인 고영렬 씨가 객원 보컬로 참여하며 더욱 기대를 모은 무대. 하지만 이번 공연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무대입니다. 우선은 그 광주에서 그 코로나 환자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공연 세 달 전부터 이미 다 매진이 돼가지고 지금 조금 무관중인 상태로 진행하게 됐지만 그래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텅 빈 객석. 온라인 영상 제작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 현실이 낯설지만 연주자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공연은 그냥 실제로 하는 거면 흘러가서 없어지잖아요. 우리끼리 즐겁게 즐기고. 근데 일단 무관중하고 이게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오래 남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합주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올 초에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라도 하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무대. 충격과 혼란의 날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저희 이제 준비는 다 되신 것 같고, 저희 어쨌든 처음으로 영상화 촬영하는 거라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파이팅 부탁드리고요. 음향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잘 나올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공연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공연이 시작되고 관객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연주자들의 뜨거운 가슴입니다. 오랫동안 이 무대를 설렘 속에 기다렸을 팬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을 공연.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현장의 생생한 열기를 전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작은 위안으로 다가옵니다. 공연장을 오시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제한된 객석이다 보니까 그 보고 싶어도 매진에서 보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라도 조금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그런 관객들의 니즈를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피드백이 되게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들을 저희가 알아야 계속해서 더 다른 음악들을 또 이렇게 생산해내고 들려드릴 수 있고 그런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달라진 공연 방식.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건 음악이 주는 감동으로 이어진 연주자와 관객의 깊은 유대감이겠죠. 공연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공연 영상이 온라인으로 공개됐습니다. 공연 주최 측에게는 새로운 시대, 더 나은 공연 방식을 찾기 위한 시험 무대이기도 했죠. 직접 스트리밍 해도 네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한번 해볼만 할 것 같긴 한데 그럼 훨씬 현장성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조금 실시간 못 봐서 아쉽다는 내용들이 네.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보고 있네요. 네, 지금 새로운 시도를 향한 끊임없는 모색.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갑니다. VR이나 AR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게 어떨까를 지금 현재 얘기 중에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단실내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지금 전체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작업실. MC와 DJ로 활동하고 있는 양철원 씨의 작업 공간입니다. 올해로 경력 10년 차. 지금까지 다양한 무대에 섰지만 올해 들어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해남의 이 오시아노 캠핑장에서 했던 DJ 파티고요. 아, 이런 무대가 이제 없어서 너무 하고 싶어요. 코로나19로 활동 무대가 사라졌지만 선뜻 다른 일을 찾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직장 생활이나 그쪽에 적응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하려면 또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다시 못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섣불리 다른 일을 못 하겠어요. 힘겹게 견디는 시간. 그 와중에 양철원 씨에게는 지친 마음을 나누는 든든한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한데 모인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 사람들이 찾아오되 우리가 비대면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컨셉을 만들어야지. 자동차 극장 같은 각자 활동하던 팀들이 모여 의미 있는 프로젝트 팀을 꾸렸답니다.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지쳐 있고 저희도 좀 재밌는 거 뭐 하나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프로젝트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먼저 좀 겨냥을 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지난 3월부터 아파트와 학교 등에서 비대면 공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찾아가는 콘서트. 시민들에게는 위안을 건네고 청년 예술가들 스스로에게는 새로운 공연 문화를 개척하기 위한 실험적인 도전의 무대입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만의 색깔로 그거를 사람들보다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무시 못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당장 뭔가 어렵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굳건하게 만들어가면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인정해 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설 자리가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서로의 재능을 모아 이어가고 있는 무료 콘서트. 이런 노력이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리라는 믿음과 꿈이 있기 때문이죠. 관객과의 유쾌한 만남. 찾아가는
콘서트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무대가 펼쳐지는 곳은 나주. 저녁 공연을 앞두고 무대 설치를 서두릅니다. 오늘의 공연 장소는 사정을 잘 아는 가까운이가 제공한 것이죠. 사실 더 많은 공연을 선보이고 싶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답니다.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직접 섭외를 해서 장소를 만들어주고 또 공연팀들이 공연을 하는데 페이도 나올 수 있게끔 지원 요청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공연을 하고 싶어도 사실 장소 섭외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장소가 제공이 돼주고 또 그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되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후원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가 이제 행사장이어서 네. 이쪽 주차장 쪽이랑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네, 화장실 쪽으로 그 이용할 거니까 그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방역에 나선 사람들. 전에 없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고마운 이들입니다. 99% 무예. 뭐 저도 이제 이쪽 개통에서 그래도 이제 광주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MC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후배들이 베란다 콘서트로 문화를 한번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고자 노력을 하는데 노는 게 뭐합니까? 그리고 요즘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방역하고 다니는데 이런 데 와서 한 번씩 도와주고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공연 시간이 가까워질 즈음 공연을 찾는 자동차 행렬. 오늘 무대는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한 관객들이 멀리 나주까지 찾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하고 많이 활동을 못하고 또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하고도 많이 활동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는 3대가 다 참여를 했거든요. 어머니, 그다음에 손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인이 이제 같이 가자고 추천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공연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스름역.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좀 답답했던 그런 마음들을 오늘 좀 싹 풀면서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공연이 시작됩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죠. 아쉽게도 장소 문제로 관객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형편. 다행히 SNS를 통한 실시간 공연 중계로 현장 관객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공간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과 공연을 즐길 수 있답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지친 이들을 위한 위로의 무대. 관객과의 교감을 위해 거리로 나선 청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공연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또 힘과 용기를 얻겠죠. 오늘 공연 너무 즐거웠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너무 많이 답답했는데 이번 공연에 와가지고 스트레스 확 풀리고 다음에 목요일 날 또 공연을 하는데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술인들이 이렇게 참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은 어찌되었든 간에 누군가에게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진짜 사람들의 이런 감성들도 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힐링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진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더 저희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정으로 뭉친 청춘들의 이유 있는 도전이 값진 결실을 맺길 응원합니다. 광주의 한 극단 배우들이 함께한 자리.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송종우 극단 대표가 공들여 준비해온 작품이죠. 1882년도에 노르웨이 입센이 쓴 작품입니다. 이거를 제가 90년도에 처음에 한번 읽어보고 너무 깜짝이 놀라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올리게 됐네요. 다수가 과연 옳은 것인가? 다수는 언제나 정의고 진리인가에 대한 문제점,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비유하시면 안 되죠!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극계 역시 마찬가지. 그동안 지역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어렵게 버텨왔던 터라 충격도 더 크지만 꿋꿋이 무대를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극이 갖고 있는 힘을 저는 믿거든요. 이렇게 이제 민중의 적 같은 작품이라든지 고전 작품, 좋은 작품을 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작품이 어렵지만 관객들한테 전해졌을 때 관객들은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 다음에는 살아가고 미래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감염 사례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무대에 설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 단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연습에 몰두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지 않아야 될 텐데 공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저희도 이제 나름 뭐 극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공연을 할 거기 때문에 제발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공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아니 그래도 문화회관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공연 날짜가 다가오는데 과연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극단 사람 사이 송종우인데요. 네 대표님. 아 어쩔 것 같으세요? 공연 이거 우리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1단계로 내려가면서 휴가도 끝났고 예예. 다음 주부터 보면 그래도 되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돼요. 네. 배우들도 다행입니다. 엄청 네. 많이 나와서 다행히 공연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지만 1단계로 떨어져가지고 공연을 하는 걸로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의 갈등도 깊어집니다. 소극장 가지고 있어.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계속? 아니 무슨 소리야. IMF 때도 다 연구하고. 고민은 해야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면 좋은 거지. 감독을 나누고. 뭐 어차피 포기 않고 우리는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언제나 안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신념으로 지켜온 일. 무대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이죠. 한때 그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연극을 왜 하는가. 결국은 연극은 인간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 무대 위에서의 그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투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교훈이라든가 반성도 얻을 수도 있고 또 감동도 얻을 수 있는. 오랜 마음고생을 뒤로하고 벅찬 가슴으로 맞은 공연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관람 준비가 이루어지고 배우들의 인내와 땀이 깃든 작품이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관객과 만납니다. 공연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제 관객분들에게 어떠한 감동과 즐거움을 줄지 기대도 됩니다.
진짜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지금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기쁘면서도 좀 서글픈 생각도 들긴 해요.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까운데 오신 분들 그 좋은 시간 내서 오셨으니 좋은 공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와서 줘. 어렵사리 올림 무대. 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온천이 기적 같은 선물이었던 온천 요양원 자체가 전염병 소굴입니다. 전염병? 맞아요. 그 배우는 혼신의 힘을 쏟아내고 오, 맞아. 썩어빠진 도덕의 토대 위에 사회를 건설하면 그 사회 전체가 망해버립니다. 어떤 사실에 관객은 저마다의 감정과 의미로 이 순간을 마음에 담습니다. 평소와 같이 열심히 준비했던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코로나를 또 이겨내고 또 할 수 있어가지고 더 만족스러웠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 항상 뭐 공연을 하고 나면 만족하는 것보다는 아쉬움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 앞에서 보여줬다는 게 괜찮습니다. 한 공간에서 호흡을 나눈 무대. 관객의 관심과 애정이야말로 무대를 지키는 힘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이제 무시받을 수도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좀 다수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참 응원하고 같이 호흡하겠다고요. 달라진 환경. 새로운 변화 앞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술인들의 무대를 향한 지치지 않은 열정과 관객의 사랑이 함께하는 한 내일의 무대는 더욱 빛나리라는 믿음. 지금 우리가 키워야 할 희망의 씨앗입니다.